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저기 단상이 없어져서 저도 춥습니다. <laughs>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하게 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또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한 시간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성도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내려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며 위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물진 것, 깨끗이 못한 것 있다면,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를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전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 2018 남은 두 달.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전도가 되는 모든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9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금방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 기히 쓸 그릇 또 천히 쓸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2절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시나웁니다. 또 23절에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시나웁니다. 기이스 그릇, 천이 있을 그릇, 심판 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그릇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네 종류의 그릇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거는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무리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이 쓸 그릇은 유대인을 가르치고 천이 쓸그릇이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그릇은 교회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그릇을 말씀하시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르셨다는 건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성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켜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그릇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로 긍휼의 그릇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조금 길지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율의 그러신 교회 이렇게 긴 제목을 좀 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의 개요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시고 세 부류를 각각 대하는 모습이 다르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왜 교회를 가르쳐서 극률의 그릇이라고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또그 교회에 주실 영광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3절 뒷부분에 보면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 영광의 부여함을 실제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영광의 부여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고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조금 분명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교회도 그릇이라고 말했지만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 각각도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로 이제 인류를 나누어 보신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가르켜서 삼중 인종 구분의 원칙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부류로 인류를 구분하시고 그 인류를 대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부류로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세 부류를 구분하시고 그 부류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 차이를 두고 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를그릇을 하나는 천이 를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제 말씀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든지, 기쓸 그릇을 개인적으로 만드셨든지, 불만 갖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따로 만드셨으니까 잔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 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극률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개인에게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천국 가도록, 지옥 가도록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막 기이슬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이슬 그릇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지만 틀림없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이슬 그릇은 유대인이고 천이 쓸 그릇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을 말하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율의 그릇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260개 이상이 되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는 딱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딱세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인을 위해서죠. 세 번째가 자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 즉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즉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면서 32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자 어느 부류든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부류가 나오죠.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 헬라인은 이 당시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중동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통일을 시켰고 그 알렉산더가 지배한 나라에 헬라 문명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헬라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대표력이 헬라인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딱세 부류로 구분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쌓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 내심으로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생긴 겁니다. 두 부리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정하실 때도 이스라엘 땅을 중심해서 여러 열국의 땅을 분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도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를 다스려가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을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요와의 분기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열국은 온 세상 여러 나라를 가르키죠 하나님이 각 나라의 영토를 분배해 주실 때 그리고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선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열국의 기업을 분정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각 나라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에도 여와의 호 분기선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목선 자기 백성인데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세상 많은 열국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 기업은 농부가 거기서 일구면 양식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분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심으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기로 약속하시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하늘로 다시 가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 이제 모든 사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1일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구성이 된 또한 그룹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그룹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구장에서는 그 그룹을 가르켜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삼 인종으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위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 이방인들은 사실 아주 초라합니다. 어, 이방인에게 주어진 위치 자체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이니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래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래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은 일곱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많이겠어요. 7은 완전숫자니까 여기 7가지를 굳이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육체로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입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속했든 속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그 몸에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당인 유대인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고 또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한 소망이라고는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그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완성한 복음을 온 세계 에 전해지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위치는 유대인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은 에 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내신 이방인에 비해서는 영광스러운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켜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불러낸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 이런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맡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바로 메시아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했고 바로 완성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9장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과 5절.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소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축복들이 있었죠. 양자 됨과 또 영광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또 많은 은약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서 두 돌판에다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는 말씀처럼. 바로 솔로몬 시대 때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예배가 있는 민족이었죠. 그리고 많은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한국 땅에 오셨다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은 너무나도 큰 축복, 사실은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놀랍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그리소를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함으로 2000년 가까운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도께서 완성한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이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무리,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무리, 이제 극률의 그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은 유대인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유대인은 육신적으로 선택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다스렸다면,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불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25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이 땅에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남편의 위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내의 위치는 신부 된 교회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여기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바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의 위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종의 위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도의 신부의 위치예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교회 머리로 계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어진 위치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과 또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하셔서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과 하나님의 교회 그룹을 대하시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볼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 인종 구분의 원칙 세 부류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나눠놨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건지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하는 건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인종 구분을 인종 구분한 그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인지 그리고 유대인 택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 긍휼에 그러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같이 봐야 돼요. 구분해서 봐야 돼요.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걸 구분 안 하면 그 이단 교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구분 안 해서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 중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따로 구분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고바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럴 때 너희는 누구냐 나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온 겁니다 예. 또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도 신명기 28장이 긴 장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민족 위에 그 이스라엘에게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그 다음에 떡반죽그릇이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을 계속 받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후부터는 또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모든 하는 매사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저주를 하시고 그래서 점점 낮아져서 가장 아래 내려가게 된다는 말씀을 뒤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순종하면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주시기도 하시죠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무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무리에게 어떤 저주를 주시는지 순종하면 유대인을 제일 꼭대기에 올리시고 불순종하면 유대인을 제일 아래까지 내리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온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도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주받던 이스라엘 민족적인 부활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하게 되고 그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따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에게 주신 구원받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종 구분에 따라서 주신 말씀인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 구분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인종 구분, 세 부류로 나누신 그 부류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옥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하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창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즉, 그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 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의 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자기의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즉 여기 인종 구분의 원칙에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또한 가지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이 말씀에서요. 가지열마가 꺾여졌다. 자, 여기서 창감남나무는 뿌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이 창감남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가지열마가 꺾여졌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음을 배반함으로 꺾였다. 그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 믿음에서 죄진 겁니다. 그걸 말씀한 거지. 믿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 믿음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꺾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22절에 중간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개인이 믿었는데 믿음을 배반함으로 구원받아도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지키게 됐고 그 대신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이제 돌감남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그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게 됐다 그걸 말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지 않으면 지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믿음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찍힌다 구원을 받아도 이뤄어질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 인종 구분의 원칙에 따라서 민족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개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때 이게 개인에게 말하는 건지 인종 구분의 원칙에 따른 말씀을 하신 건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 주신 말씀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 주신 말씀도 또 구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겐 소망이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같은 경우는 바울사도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는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걸 말씀하면서 로마서 9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바울의 영적인 형제들인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로마서 9장은 바울의 육신적인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집파에 1만 2천 명씩. 그것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일만 2천이요 루벤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주페아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임맞은자가 일만 이천이라. 그래서 한 지파에 일만 이천씩. 7년 한란 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용어를 쓸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끝까지 존재하거든요. 다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가졌던 우리도 이제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립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맞아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후손이 됐다. 영적 아브라함에서는 많은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분명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는 믿음의 성도들, 즉, 교회와 또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도 좀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이거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좌 심판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기엔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것은 틀림없이 천년왕국 끝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 즉,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제일이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심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 백보자 심판대 불신자가 받는 심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여기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형제를 없인 여기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심판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을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자, 그런데 인용해도 되는 것은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여기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45장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집회할 때 인용하기는 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도집회할 때 전도할 때이 말씀을 인용해도 괜찮은 것은 이사야 45장의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신 이후에 성경을 볼때 크게 세 부류의 구분이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세 부류에 따로 하나님이 구분하셨으니까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과 교회 그 차이점은 유대인과 교회 유대인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이제 구원하신 무리로 이제 구성된 거니까. 유대인은 육신적으로 택했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택했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유대인에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교회 이 극률의 그릇에 대해서는 땅에 속한 것을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래서 유대인은 땅에서 불렀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위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이방인은 유대인과 교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그 기업에 대해서도 보면. 유대인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우리에게 어떤 땅의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산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은 썩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산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죠. 그리고 언약의 종류도 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조건이 붙은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약 새 은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진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베푸신 그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을 통해서 앞으로 천년 왕국의 육신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 실제로 천년 왕국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는 동시에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축복도 다르고, 그리고 그 주신 기업도 다르고, 그리고 동시에 언약의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결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교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쭉 읽어 가실 때이 성경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좀 성경을 대할 때 오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미혹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구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구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교회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이라 그랬고 그 교회에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왜 극률의 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우리의 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열심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흥율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 자체가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교회에는 긍휼의 복음이 맡겨져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인 복음이 교회에 맡겨져 있고, 그 교회는 그 긍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참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도 전에는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낳고 그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극률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좇차 중생의 씻음과 여기 중생이라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씻음과 죄 씻음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극률의 근거에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극률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요,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자, 우리 행위로 된게 아니잖아요. 긍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섯 번째 남편하고 연하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동네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손에 손에 돌을 들고요. 당장이라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돌을 떨어들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 여자에게 얘기했죠. 여자여,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사실 율법으로 하자면 그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돌로 들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 거친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여인의 죄까지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가 해결되려면 피가 흘려져야 돼요. 대신 형부를 받아야 돼요. 그 여자가 가서 다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평생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요. 죄만 짓고 흉악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그도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가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 여자의 이름이 네명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네 명의 여자는 도무지 족보 속에 들어가서는 안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거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 말이에요. 야곱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유다의 며느리 다 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기 며느리에게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모압 여인 루시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모는 영원히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해 놨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모압 여인의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자기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인데 들어가 있어요. 그뭘 말합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1 장에 그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어찌해볼 수 없는 인간인데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죄인인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극률로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조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극률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극률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률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극률을 받고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연약한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허물과 죄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에 져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는 그런 분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위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 받을 때 긍휼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도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지만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날걸 것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극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극률의 그릇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바로 극률의 복음이 맡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극률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죄인을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셨다고 하는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 긍휼의 복음이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첫 번째가 여덟 가지 복이지 않습니까? 팔복의 교훈인데 그 여덟 가지 복 중에 앞에 두 가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앞에 두 가지는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섯 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갖춰야 될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다섯 가지를 보면 온유한 자 5절에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7절에 극률이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것의 갈증을 느끼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을 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큰 양식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극률이 여기는 자. 내가 극률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극률이 여긴다는 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지옥 가는 것이 있고 지옥이 사실이고 불쌍하기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극률이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도 극률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합평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 합평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합평케 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극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극률의 그릇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극률을 과거에 구원 받을 때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극률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극률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서 1장 찾아보시죠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여기 극률을 세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사실 구원받은 것도 극률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극률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변화시켜서 데려가서 영원한 생명을 실제 누리게 하는 것도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극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에 확신 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구원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또 어떤 자들 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리라. 불에서 끌어낸다는 건 뭡니까?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주는 거죠.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자, 육체로 어,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그 하얀 옷을 입었는데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로 죄를 지으면 그건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그러나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겨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극률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극률의 그릇이라고 말씀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이에요. 예비하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영광을 주실지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켜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율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다가 한다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중간에 바꿔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 어떻게 어떻게 해보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때그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하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전하게 할 것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무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교회로 삼을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 교회에다 어떤 영광을 주실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미리 다 준비하신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 없어질 간논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지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특별한 지혜, 이 지혜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지혜는 이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언제부터요? 만세 전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3장. 바로 이 교회도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부터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9절도 영원부터 그 다음에 11절도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이니 바로 그 교회를 영원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어질 영광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내용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교회를 택했다, 교회를 예정했다, 그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예정하고, 그 교회에 주어질 영광도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보세요. 1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또 읽어보죠.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부터 기록을 했는데 6절까지 문장이 안 끊어지고 있어요. 보셨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정말 이 글을 쓰면서요. 말로만 찬송하리로다 이 말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감동이 돼서 정말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온 겁니다. 찬양이 우러나와서 붓을 들고 문장을 끊지 못하고 쫙 나가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고 예정했다. 여기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그랬잖아요. 바로 극률에 그러신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까 3, 3장에도 보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그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엄청난 영광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장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이미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제 하나님이 극률에 걸으신 교회를 불러서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신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다못 깨닫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만큼 부분적으로 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탁 벗어버리고 어느 날 주님을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영광의 부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죽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린 다 이해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요함을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냐고 말입니다. 그걸.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걸 많이 생각을 해 볼수록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크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중간에 다섯 가지는 인격이고, 인격을 갖추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잡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이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고난을 받게 할까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줬다면 얼마나 큰걸 주시려고 그런 위치까지 그런 권한까지 주실까요? 우린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매일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렸습니다. 안식일만 빼고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쳐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정가가 불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정갈과 불뱀이 있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것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아주 중요한 이십니다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곡 교회 보면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 갑니다.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은혜에 풍성함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풍성함을 주시고, 사랑도 풍성하게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한 말인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에스더에서 보면은 자,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럼 부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127도에 있는 관리들을 불러서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잔치했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왕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천국에는 얼마나 풍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극률의 그릇에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의 부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율의 그릇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정말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정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붙어서 그 교회 안에서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갚을 곳이 어딜까요? 은혜를 갚을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갚는 것이 곧 주님께 갚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로 그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성도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고, 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자,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왜? 교회는 주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떡하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연합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 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볼때 성경에 크게 하나님이 세 부리로 구분하셨다는 걸좀 이해하면 그리고 성경을 대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이 보실 때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붙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말씀에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을 붙잡아주셔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기 쓰임받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요한지를 우리 삶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 거하게 된 것을 더욱 감사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생에 죽게 부탁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